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오늘 발표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보직을 묻는 대신 승진자를 추천받는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전국 11곳에 달합니다.